내연남과 짜고 장애인 남편을 살해한 뒤 무려 4년 동안 시신과 함께 살아온 부인이 붙잡혔습니다. 남편 몫으로 나오는 장애인 수당까지 챙겼습니다.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서운 현실입니다. 김태현 기자입니다. 청주시 율량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어젯밤 백골 시신이 발견됐습니다. 소아마비를 앓고 있던 박모 씨로 31살 김모 씨의 전 남편입니다. 살인범은 부인 김 씨였습니다. 취조를 해서 현장에서 시신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확인한 겁니다. 그래서 김 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39살 정모 씨와 4년 전 서울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이삿짐 상자에 남편 시신을 담아 청주로 가져왔습니다. 김 씨는 내연남 정 씨와 함께 이곳에 전 남편 시신을 보관하며 4년을 지냈습니다. 이들의 잔혹한 행동은 정 씨로부터 범행 사실을 들은 한 남성이 경찰에 제보해 발각됐습니다. 이들은 정 씨 앞으로 매달 나오는 장애수당 17만 원을 생활비로 쓰는 뻔뻔함도 보였습니다. 또 밤 늦게까지 온라인 게임을 즐기기도 했습니다. 새벽에 한두 시쯤 들어와요. 아기를 키우는데 저 여자를 저렇게 PC방 가서 어떻게 놀고 그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. 숨진 남편과 낳은 세 자녀에겐 아빠가 집을 나갔다고 속였습니다. TV조선 김태영입니다.